야, 이걸 아까 이렇게 봤거든요. 아, 좋아. 이거 언제인지 기억나세요? 네, 생생하죠, 그때 기억이. 제가 이제 옷 딱 멋있게 입고 그리고 이거를 거실에 걸어놓고 이제 노래를 불러주려고. 어, 무슨 노래요? 그때 결혼해 줄래. 오! 네,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준비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. 아직. 예. 네.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나가라고 문 앞에서 다시 나가라고 밀었어요. 다시 나가라고. 아니, 이미 밀어시는 걸 다 받고. 받고. 아.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미려 씨 들어오고 노래를 불러주신 거예요? 네. 나랑 평생 이렇게 살래. 우리 둘이 나 닮은 아이였나. 너 닮은 아이였나. 노래 다 부른데 뭐라고 하신 거예요, 프로포즈를? 울더라고요. 사랑해 그랬던 거. 아, 미려 씨가 안 울고요? 네,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이 들킨 것도 그렇고. 아니, 미려 씨는 왜 안 우셨어요? 그냥 좋아서. 아, 맞아요. 좋기만 해서. 아, 참. 네. 아, 근데 성현 씨는 본인이 이벤트 준비하고 본인이 우시고.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실패해서 그랬나. 그렇죠. 지금도 설레시나요? 누가? 내가 설레겠어? 아니, 두 분이요. 서로를 보면 설레시냐고요. 뭐, 있어요. 있기는. 어? 언제? 어? 언제? 일에 대해서나, 뭐,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때, 그냥 거칠애로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, 진짜 깊게 되게, 네. 깊게 되게 같이 생각해주고 고민해주고 이럴 때, 이럴 때 좀 고마우면서 설레고 뭐,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. 진짜. 아니, 얼마 전에 독립영화를 찍으러 전주를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곧 내려가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돈이 안 되잖아. 네. 그러니까 미안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 가지 말까 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랬지, 멋있게. 여보, 그런 거는 하라고. 무조건. 여보의 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는 돈이 안 되더라도 어? 어디 지방에서 찍건 진짜? 가라고. 그러려고 내가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? 이랬거든. 아, 멋있다. 쑥스러운 듯 고마워 이러더라고. 그때 설렜구만. 아니, 그럼 반대로 우리 네. 김미려 씨는 또 어떨 때 설레세요? 저희 남편이 밖에서 만났을 때. 왜? 밖에서 만났을 때? 그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어, 성윤이 좀 이따 오기로 했어. 이런 상황이에요. 이렇게 만나고 있다가 저기 가게 입구에 탁 들어설 때. 멀리서 딱 보면 아, 우리 남편 잘생겼다. 멋진 내 남편. 네. 그럴 때. 맞아요. 그럼 이건 어떻게 필요로 고의 잡아서. 네. 네. 필요로...